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가 뭘 이런 느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완패한 거죠. 전패한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저도. 예,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잘 다뤘네요. 이준석이 강하게 밀었던 4인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을 못했다. 이준석이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죠. 자기가 당대표가 된 게 이렇게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나경원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 빼기 ARS 투표 득표율이 -7.82%. 이준석이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10.92%.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선전을 해가지고 2021년도 2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이거 지 힘으로 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뭐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뭐 모바일 투표에 젊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ARS 투표는 늙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11만 명 정도 되는 모바일 투표 표본 집단하고 3만 명 정도 되는 ARS 여러분들 투표 표본 집단에 비교하면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4.15 총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예. 민주당 친민주당 인사들이 다 사전투표에 달려갔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설령 그렇게 달려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나 수십만 명 정도 되는 표본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렇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에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자료조차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우리들이 또 분석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테이블을 탁 만들어 가지고 투표자 수는 몇 명이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 몇 명이고 득표수는 후보별 득표수는 몇 명이고 무효표는 몇 명이고 기권표는 몇 명이고 이렇게 국민들이 딱 알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검증도 안 되는 선거에 그냥 니 몇 프로 니 몇 프로 니 몇 프로 이렇게 다 끝나는 겁니다. 한국 참 행편없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 큰 이름 행사인 선거가 끝났으면은 별첨 자료의 이름 테이블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거조차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에서 김기현이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ARS 투표에서 몇 프로 얻었는지 그런 건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이 수백억 들어가는 정당에서 당대표 경선을 해가지고 경선이 끝났는데 예? 이런 자료조차도 이제 공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같은 자료도 공개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영원히 모든 것이 다 묻히는 거죠. 이게 뭐 지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 힘으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이 밀었던 사람들 중에 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김용태, 허나, 이기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천아람, 천아용인 글자도 참 잘 만드네요. 모두 다 낙선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다 낙선한 거죠. 이제 본인 실력을 알겠죠. 이거를 지 힘으로 당선됐다고 보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본 오차를 0.3%를 넘어가 이렇게 큰 격차가 나올 수 있냐. 다른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다 표본 오차인 0.3%에 머무는데 모바일 투표가 11만 명 ARS 투표가 2021년도에 3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129명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값이 크게 나옵니까?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현대인이라면은 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을 보는 거니까. 선거 같으면 숫자를 본다는 것은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과학적이고 반합리적이고 그렇게 감성적이고 반이성적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중시하고 뭐죠? 미국의 뭡니까?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 숫자는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신들이 없는 거죠. 숫자란 것은 기본적으로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시하게 되고 뭐 국가 부채 여러분들 데이터도 중시하게 되고 성장률도 중시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선거만 관련된 숫자는 그렇게 깡그리 다 무시하냐 이야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준석이 민 4인이 한 명도 지도부를 입성할 수가 없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다 만들어준 거니까 지가 당대표가 된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끈이 다 끊어졌는데 지가 미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당선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준석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 나이 40줄에 된 젊은 친구한테 정신 좀 차려라 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믿고 살다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